자, 제가 바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호기심을 자극하는 연기로 심 스틸러 등급, 나도 모르게 구며든 그 누구와도 교환할 수 없는 대세배 우리 구교환 씨입니다. 예. 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니 일단 저기 제가 이제 DP를 뭐 또 굉장히 좀 재밌게 봤는데 호연 씨 만나고 네. 싶었습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예. 아니 일단 이제 얼마 전에 일단 축하드립니다. 청룡영화상에서 아. 인기 스타. 아 진짜요? 뭐? 네. 어 본인도 네. 굉장히 이렇게 뭐 그냥 환호를 하면서 행복해하시는 모습이 맞아요. 네. 맞아요. 네. 구교환 유쾌한 수상 리액션과 소감이 좀 화제였는데 이를 보고 이제 많은 분들이 상줄만 난다 뭐 반응이 뜨거웠어요. 안녕하세요. 네 밑에서 굉장히 많은 축하를 받고 올라오시더라고요. 네, 모가디슈 팀한테 인기 많은 건 알고 있었는데 밖에서도 이렇게 인기가 있을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끝인가요? 화이팅. 감사합니다. 아 기분 좋지 않으세요? 어떠셨어요? 아 기분 너무 좋죠. 그 영화를 이렇게 만들 때 아 계속. 영화한테 대시한다는 생각으로 영화를 만들고 있거든요. 영화한테 대시한다? 네, 예, 예. 예. 편지 보내는 마음으로 만들었는데 답장을 받은 기분이에요. 아~ 기분이... 막상 본인은 어떻습니까? 본인이 좀 롤모델로 삼고 있거나 혹시 그런 배우분이 있어요? 빌 머레이. 아, 빌 머레이. 빌 머레이? 고스트바스터즈에 나왔던... 맞습니다. 맞죠, 맞죠, 빌 머레이. 빌 머레이, 오. 맞아요. 그리고 또 한 분 정도만 더 그냥... 너무 많은데? 잠시만요. 누굴 얘기하고 싶지? 빌 머레이. 아, 빌 머레이. 아, 빌 머레이. 네. 아니, 아까도 너무나 많은 분들이 계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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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저기 MBTI가 어떻게 되세요, 혹시? 저 INFP라고 INFP. INFP. 아, 예. 아, 아이시구나. 네. 아니 근데 아까 빌 머레이 왜 좋아하는지 얘기 말씀 안 들었죠? 네 맞아요. 빌 머레이 아직 얘기해야 되죠. 빌 머레이 이제 얘기하려고요. 빌 머레이. 그렇게 그 자신만의 인장이 있는 배우들을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근데 두 분도 제가 그래서 좋아해요. 저희들이 네, 그런 게 있어요? 네. 그게 뭔가 이렇게 1화부터 시작하셔도 뭔가 서사가 생기시는 캐릭터들이셔서 빌 머레이도 아마 그런 지점에서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유재석 씨도 오늘 처음 보시는 거잖아요. 네. 어떻습니까? 딱 뵀을 때 느낌이? 여전하신데요. 저는 혼자 알고 있었습니다. 아, 그렇죠. 여전하세요. 아, 여전하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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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저는 사실 지금 좋아요. 네. 뭐가 제일 좋으세요? 여기 있다는 사실이. 네. 네, 이렇게. 사실 교환 씨를 보고 그동안 어디 있다가 이때 나타났냐. 이런 반응이 많아요. 왜냐면 반도로 시작해서 모가디슈, 킹덤, 아신전, DP까지 그러니까 하는 것마다 이게 솔직히 말해서 네 개 연달아서 대박. 와. 요즘 인기가 우리 교환 씨가 뭐 장난이 아니에요. 그죠? 네. 아, 알고 계시는구나. 알고 계셔. 아, 인기 스타상을 받아가지고 네, 이제, 네 기분이 좋았어요. 인기가 있으니까 인기 스타상 받지 뭐 인기 스타상 아무나 받는 거 아니니까. 그렇죠. 어떻게 보면 올해 하반기는 거의 뭐 구교환 씨가 거의 구교환 씨죠. 점령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아니 그리고 여기 그 저기 배우분들 사이에서도 뭐 이종석 씨, 이준열 씨, 유덕환 씨, 손석구 씨가 뭐 이제 뭐 구교환 씨한테 빠져서 예, 진짜 헤어날 수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해주시고 심지어 이제 영화제 이번에 그 이재훈 씨가 네. 생방 중에 얘기했잖아요. 다음에 한번 좀 꼭 같이 한번 작품을 하고 싶다. 구교환 배우님 꼭 같이 연기하고 싶습니다. 이게 좀 이런 반응 보는 분들 뭐 어떠실지 좀 궁금해요. 신기해요. 네. 아 그래요? 네, 네. 제가 이렇게 스크린이나 브라운관에서 봤던 배우분들이 저를 안다는 사실이 기분이 좋아요. 네. 아 진짜 그 진짜 맞아요. 그런 거 같아요. 네, 네, 기분이 좋아요. 네 맞아요. 그럼 처음으로 내 연기를 누군가한테 선배였던 적이 언제입니까? 처음으로요. 반장 선거. 그래서 반장 선거가 왜 언제? 그것도 마음을 전달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아 네. 그것도. 네. 아. 그래서 노력을 많이 했었어요. 보통 2학기 반장을 했었어요. 1학기 때는 아직 캐릭터를 좀 쌓아가야 됐었어가지고 2학기 때 이제 본격적으로 홍보 활동을 시작했죠. 저에 대한 보니까 그러네요. 저는 1학기 반장 아 스타일이. 약간 스타일이야. 아, 2학기이시네요. 맞아요. 2가 그러니까 약간 1학기 때 말하고 아이는 처음부터 설치지 않거든요. 예. 저는 은근하게 다져가죠. 많은 분들이 이제 작년 개봉한 영화 반도가
그 구교환 씨의 첫 상업 영화로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 알고 보면 김시표류에 나오셨어요? 네. 아, 네. 아 맞아요, 맞아요. 거기 공익근무요원으로. 맞아요. 네. 그 정재영 선배님을 이렇게 아저씨 여기 계시면 안 돼요. 아, 아. 그게 저입니다. 맞아요, 맞아요. 네. 아, 그게 구교환 씨군요. 네. 제가 누구세요? 누구세요, 아저씨? 아저씨 이런데 이렇게 계시면 안 돼요. 예? 네? 사실 요즘 제일 핫한 배우이기 때문에 이제 이런 일은 없을 것 같다. 뭐냐면 자, 네. 스칼렛 교환슨. 내 이름 세 글자 꽃 세상에 널리 알리리다. 아, 맞아요. 예. 구고환님. 네. 2014년 3월 31일 날 누가 댓글로 달았는데. 네. 구고환. 본인 그때 본인이 직접 만드신 거예요? 네, 제 닉네임이에요. 아, 스칼렛 교환슨. 네. 린제이 교환도 있었고. 아, 린제이 교환. 네. 당시에 되게 멋있었던 분들이시죠. 지금도 멋있고. 린제이 네. 교환. 스칼렛 교환슨에서 팬클럽 이름도 교환 씨와 좀 이게 착붙이라고 그래요? 영수증이라고 하시던데. 왜냐면 교환할 때는 영수증이 필수니까. 네. 네. 그래서 교환 씨가 필수다. 아. 그래서 팬클럽 이름이 영수증 교환. 이제 얼마 전에 커피차 인증 사진이 또 올라와 있어요. 네. 팬 여러분들이 주신 건가요? 예, 맞습니다. 아하. 아니 이게 보면은 조수석에 직접 타시고 첫 번째 커피차. 첫 번째 커피차. 네. 아, 이게 뭐 번호판까지 기억하겠습니다. 그런데 네. 기억하세요? 네, 메모장에 적어. 아. 어떠셨어요, 저 기분이? 맛있었어요. 네. 맛있다. 네. 네. 자, 첫 번째 받은 커피차의 소감. 맛있다. 맛있다. 이게 이제 교환 씨 하면은 현실 고증 100%의 최현실 남친짤로 유명합니다. 제가 올린 거예요. 첫 번째는 어딥니까? 여기는 맥이라는 영화의 촬영 현장이고. 아, 두 번째 너무 웃기잖아요. 네 번째는 길 건너예요. 여기 아, 바로... 길 건너에 잠깐 지냈었는데. 아, 여기 네, 건너? 아, 그래요? 되게 오는데 기분이 좋았었어요. 여기 제가 걷던 길이. 아, 살던 동네라서? 아, 네, 네. 저기 만두는 네. 뭐예요? 어, 사진 찍는 분한테 드렸는데 그걸 찍으셨더라고요. 네. 아, 그중에 또 이것도 있어요. 일명 구교환과 가까워졌다 멀어지기 시리즈. 아, 그렇죠. 이거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네. 네. 자, 네. 가까워졌다가 자, 가까워졌다 멀어졌다 가까워졌다 좀 많이 멀어졌다가 네. 많이 가까워졌다가 뒷걸음 치다가 세 번째 가까워지기 영원히 멀어지기 야, 근데 이거 진짜 와, 너무 멋있다. 네. 아니 그 사실 구교환 씨 또 매력으로 여러 가지가 있지만 목소리를 꼽는 분들이 맞아요. 아. 그 구교환 씨 목소리는 약간 그 매력이 있어요. 그런가요? 쑥스럽죠. 제 목소리 잘 못 듣잖아요. 예. 네, 촬영 끝내고 이제 후반 작업하면서 후시 녹음하잖아요. 네네. 이렇게 듣고 있으면 좀 약간 그래요. 예, 삐삐 음성 사수함 듣는 것처럼 계속 무한대로 다시 녹음하고 싶은 그 기분이 들죠. 연기를 처음 배울 때 조금 어려워했어요. 네. 아, 왜요? 아무래도 이렇게 꾸미게 되고 아, 목소리를? 네, 네, 네. 만들게 되다 보니 많이 힘들더라고요. 이렇게, 이렇게 소리를 내는 데 있어서. 근데 어느 날 그냥 제 목소리를 가지고 연기를 해보니까 그게 딱 맞죠? 네, 그때 주변에서 칭찬을 들었었어요. 아, 그러셨구나. 계속 해도 되는구나. 최고의 화제작은 이제 우리 구경환 씨의 DP 예,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게 이제 한호율이라는 인물이 원래는 원작에는 없는 인물이에요. 원래 예, 맞아요. 원작이 없었어요. 예, 그래서. 원래 없었어요? 예, 예, 예. 근데 제가 원작을 그래서 안 읽어봤어요. 예, 원작이 없다 그래서 오히려 더 저한테는 더 유연할 수 있는 오히려 예, 지점이고 테이크마다 연기를 달리하는 걸 좋아해요, 사실. 네 가지 테이크가 있다면 약속된 거 안에서 네 가지 다 다르게 꼭 한 가지 반응으로 그 상황을 마주하고 장면을 마주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반응할 수도 있고 혹은 이렇게 반응할 수도 있겠구나.
유연하게 생각하려고 노력하는 편이에요. 예. 어, 이거다 하고 확신만 안 가지면 될 것 같아요. 아니 그 저기 아버님께서 30년째 방배동에서 사진관을 운영하고 계십니까? 네, 이제 좀 더 지나셨죠. 예, 예. 일반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동네에 있는 그 사진관 느낌인가요? 맞아요. 예. 그래서 제 아마 증명사진들이 다 아버님이 찍어주셔서 아~ 그게 사실 변화는 계속 있었는데 아버님이 보고 싶은 제 가장 좋은 모습이 찍혀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 좀 애틋해요. 그 증명사진들을 보고 있으면 아기 때부터 이렇게 쭉 네, 아~ 그러셨겠다. 네, 네. 학창시절 학생기록부에 기록될 정도로 나무 웃기는 걸 굉장히 좋아하고 좀 잘하셨다고 그래요? 네. 웃기기도 하고 울리기도 하고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이렇게 감정을 전달해주고 싶은 마음들은 계속 있었어서 그래서 배우가 되고 싶었나 봐요. 좀 그러셨을 것 같아요. 네. 뭐 드라마 속에서나 작품 속에서의 모습도 그렇고 네. 예, 교환 씨의 그 좀 그 세계가 있어요. 좀 더 우리가 더 친해지면 그런 것들 더 볼 수가 있겠네요. 아, 그럼요. 네. 그렇죠. 보통 그 친해지려면 한 기간 한 어느 정도 걸려요? 교환 씨하고 좀 친해질 수 있나요? 그냥 같이 어떤 산을 넘으면 되더라고요. 작업을 한다든가 작품을 같이 한다든가 어떤 혹시 좋아하는 뭐 음악 어떤 거 좋아하세요? 저요? 발라드요. 네. 아 발라드 좋아하세요? 네. 혹시 교환 씨는 그럴 때 있습니까? 힘들었을 때 응원이 됐던 노래? 업타운 걸? 업타운 걸 아 종잡을 수 없다. 업타운 혹시 알고 있나요? 내가 사랑한다는 걸. 아, 여기도 낮죠? 아니 아니 괜찮아 괜찮아. 좋아요. 안다면 그대는 나빠요. 얼마나 애태웠는지. 어우 뮤지컬 하셔도 되겠네요. 애니 이 노래를 듣고 있나요? 오, 좋다. 이게 좋네. 그대가 바로 애니예요. 말하지 못했던 내 마음 이제는 털어놓을게요. 야 이 바보야 난 널 사랑하고 있어. 오, 잘하네. 얼마나 내게 위안이 됐는지 긴 아픔 멈춘 게 다시 웃게 만든 게 너야 느끼고 싶어. 시간 동안 보답할게. 오 애니 조금은 후련하네요. 정말 외치고 싶었는데 내 앞에 애니는 없지만 고백한 것 같아 좋아요. 아~ 네. 와 브라보 나왔다. 브라보. 어 브라보 나왔네. 브라보. 어 노래 너무 잘하시는데요. 머리가 어지러워요 지금. 예, 아 잘하셨어요. 진짜 담대 크게 너무 잘하신다. 예. 예. 아 근데 교환 씨 서울여대 나오셨어요? 아 맞아요. 예. 아유. 아 이거 또 뭐?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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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어, 혹시 무슨 과십니까? 아, 저는 영화과. 아, 영화과시구나. 네. 연기 전공으로. 연기 전공으로 영화과. 아, 네. 아, 그럼 학번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교환 씨는요? 아, 저는 03학번입니다. 네. 아, 03학번이구나. 아, 그러면은 조금 늦게 들어가신 건데? 네, 삼수를 하신 거예요? 아니면 다른 데 다니다가? 아니요.
그 삼수. 아, 준비하시면서? 네. 오. 네. 네. 그냥 삼수. 못한데 거치거라. 순정. 아니, 느낌이 뭐. 순정. 느낌이. 아, 노. 노, 순정. 아. 노량진 아카데미 약간. 아, 노량진. 영화 배우가 되고 싶어서 그 영화, 서울대 영화과를 계속 시험을 봤었는데 가서 이제 영화가 혼자 이제 배우만의 것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수업도 이제 전반적인 것들을 다 두루 배우게 되잖아요. 그래서 졸업했을 때는 이제 연출을 해보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졸업을 했는데 이게 사람 마음이 계속 바뀌는 것 같아요. 지금 다시 또 배우를 그러니까요. 하고 있고. 예. 구교환 씨가 이제 독립영화계 아이돌로 좀 유명하셨어요. 그동안 출연한 독립영화만 무려 20편. 그러니까 연출각본 편집, 뭐 제작까지. 교환 씨가 이쪽에서 굉장히 유명한 네. 예, 분이셨다고 그래요. 4년 만나가지고 나랑 헤어지게 하겠다는 거냐? 응? 소중히 자. 너 만나러 가고 싶은데 불쑥 찾아가면은 네가 싫어할 것 같아서. 하지 마라. 말했다. 야, 나는 너 안 들었는데 왜 너는 나 때리냐? 찍어줘야지 이런 거는. 자, 그래서 둘이라고 했지. 아, 지금 찍으라고 이거 한 건데. 내 얘기도 했어. 둘이 많이 치셨나 보네. 관객을 만나고 싶은데 어떻게든 관객들과 이렇게 얘기를 나누고 싶고 하는데 그때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그럼 내가 이야기의 주인이 되자 내가 보고 싶은 이야기를 만들어서 관객들에게 보여주자 라고 시작하고 연출을 하게 됐어요. 사실 뭐 거창하게 거대한 스케일의 이야기가 아니어도 관객은 만날 수 있더라고요. 그냥 핸드폰 하나로도 영화를 만들 수 있는 시대가 왔잖아요. 그래서 바로 주변에 좋은 동료들한테, 제 친구들한테 영화를 찍자고 시작했던 것 같아요. 쉬지 않고 계속 찍었어요. 계속 영화제도 계속 두드리고 처음 영화제에 갔을 때도 그렇게 기분이 좋았어요. 영화 안 보고 관객들 얼굴만 계속 이렇게 봤던 것 같아요. 소개팅하는 기분이지. 좋아해줄까? 극장 안에서 불을 꺼놓고 그 장면을 본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흥분되는 거잖아요. 그분들의 감상을 듣고 싶은 궁극적인 이유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환 씨가 이제 배우이면서 동시에 감독으로 직접 연출한 독립영화 세 편이 영화제에서 수상을 또 하고요. 이제 특히 왜 독립영화 감독들은 DVD를 주지 않는가? 혹시 감독님 단편에 나오시지 않았어요? 보셨구나. 거지 맞죠? 나와서 진짜 거지 데려다 쓴 줄 알았는데 실제로 보니까 멀쩡하시네. 거지 또라이 아닌데요? 이것이 이제 2014년 부산 국제 단편 영화제 부산 시네필 어워드에 수상하셨고 제13회 미장센 단편 영화제 희극지왕 최우수 작품상을 수상을 하셨네요. 메소드야. 대단하시네요 정말 또. 아니,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구교환 씨가 갑자기 나타난 게 아니고 이렇게 사실은 꾸준하게 계속해서 작품도 또 만드시고 출연도 하시면서 내공을 스스로 맞아요. 쌓고 계셨던 거죠. 그러니까 이게 하루아침에 되겠습니까? 맞습니다. 예, 이게 안 되죠.